저희 드라마 어떤 드라마? 재밌는 드라마입니다. 뭐 남녀 주인공들의 현실의 상황들이 서사들이 조금 무겁긴 하지만 그 안에서 다른 것들 찾아가려고 노력했고요. 그리고 그들 감독을 잘 따라가 주시면 또 더 좋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점 있는데 고 얘기를 그러면 배우분들 제가 얘기를 듣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성씨부터 네, 극중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극중에서 마술통치의학과 최연소 교수 차유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좀 생소하긴 해요. 저도 그 전까지는 제 흉부외과에서 역할을 맡아서 활동을 해봤지만 통치의학과 과연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저희 드라마는 이제 삶과 통증에 관한, 고통에 관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하나씩 이제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을 치유해드리고 마음을 이해하면서 진단을 해드리려 합니다. 자, 지성 씨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네. 물론 사람이 살다가 아프면 안 되겠지만 좀 어떤 일이 또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네. 네.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겼다, 저희가 지성 씨를 찾아가면 되겠습니까? 병원으로 가셔야죠. 알겠습니다. 네. 병원 가서 지성 씨를 찾겠습니다. 근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드라마를 찍으면서도 항상 하고 있는 생각인데 드라마가 진짜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진짜가 되려면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봐도 진심 아니고서 다른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출연진과 저도 촬영하면서 진심으로서 좀 캐릭터에 다가가고 스토리에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만이 저희 드라마의 어떤 그 진실성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까 싶어요. 네, 말이 꼬이네요. 아유, 아닙니다. 말씀 잘해주셨습니다. 네, 저는 진심을 담은 연기 잘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세영씨 받아주시고요. 역시 질문 똑같습니다. 캐릭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의사 요한에서 공감 능력이 뛰어난 노력형 수제 레지던트 2년차 역할을 맡은 이세영입니다. 아픔이 있지만 그 아픔을 딛고 공통된 사연을 가지고 있는 요한이라는 교수님을 만나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고요.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공감해 주시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의사요한에서 레지던트 3년차 강미래 역을 맡은 정민아입니다. 미래는 감정적인 수아인과는 달리 굉장히 이상적인 친구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차갑고 날카로워 보일 수 있지만 알고 보면 따뜻한 내면을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차유한 교수님과 구준 선생님을 만나서 변화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김혜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사 요한에서 마치품증학 과장 임태경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시영이와 미래의 엄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의사 지방입니다. 저희는. 근데 다 마치품증학과고 엄마가 이제 아이들을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워낙 또 이성적인 여자지만 프로정신이 강하고 어떨 때는 굉장히 일에 대해서 차갑고 딸에 대한 마음이 뭐 속정으로는 있지만 병원에서는 아이들을 의사답게 키우려고 하는 그런 엄마입니다. 그리고 이제 난타가 죽음 앞에서 이 죽음에 대한 가치를 의사로서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하는가 그 고민의 선두에서 있는 그런 마치 품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이크 신동민 씨 받아주셨는데요. 일단 네, 신동민 씨 이각시라고 욕 많이 하는 우리 감독님 최 너무 무거워서요. 사실 네. 네. 저는 항상 기자발표 할 때마다 우리 좀 앉아서 하면 좀 더 편하게 얘기할 것 같은데 요 얘기만은 하시고 조금 이따 앉아서 저희가 보실게요. 네. 네. 너무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신동민 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의사 요한에서 최은정 역할을 맡았습니다. 최은정이라는 친구는 사실 굉장히 가슴이 아픈 비밀을 간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방송을 꼭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전원사를 반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차유한을 막아서는 있는데요. 네, 다시 한번 방송 꼭 부탁드릴게요. 꼭 금방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김씨? 안녕하세요. 의사 요한에서 검사 역을 맡고 있는, 손석희 역을 맡고 있는 이규현입니다. 예, 제가 맡은 인물은요, 그 차유한 교수와 대립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완전히 반대된 신념을 갖고 살아가고 있고요. 그 대척점의 중심에 서 있는, 그게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인물을 맡아서 연기하고 있습니다. 본방사수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목소리 긴장감 넘칩니다. 감사합니다. 자, 홍희 씨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의사 요한에서 마취통증의학과 펠로우 의사를 맡은 황이라고 합니다. 극중 이름은 이유준이고요. 처음에는 이제 우리 지성 선배님과 약간 대립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엔 나보다 한 두수 위구나라고 인정을 하고 세수 인정을 하고 예수 예, 인정을 하고 이제 함께 공존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틱틱거리지만 둘이 함께 있는 그런 케미들도 굉장히 재미있게 보실 수 있는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우리 팀이 굉장히 팀워크가 좋아서 그런 기운들이 저희 드라마에 그대로 묻어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꼭 본방사수 부탁드릴게요. 의사 요한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가져간 우리 센스댕이 감독님께 잠깐 주시고요. 방금 우리 배우분들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마치 통증의학과가 우리 드라마에서 보여진 것 같은 최초반인데 그 이야기로 살짝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감독님. 어쨌든 기존의 메디컬 드라마하고는 좀 결이 많이 다르고요. 그 안에서 또 조금 생소하지만 마치 통증의학과라는 또 다른 모습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게 되는데 네, 요트라도 마치 통증의학과를 준비하시게 된 계기를 살짝 얘기해 주시면 네. 그 작가분한테 얘기를 듣는 게 더 좋은 얘기일 것 같아요. 근데 뭐 저희 드라마를 관통하는 큰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한 메디컬도 그렇고 훨씬 더 설명하기 좋은 과인 것 같아서 아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스토리적인 부분은 저희가 드라마를 보고 네, 확인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그러면 마이크는 우리 황희씨가 들어주시고요. 네. 자, 요 마지막 세러머니가 있습니다. 저희가 서서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요게 마지막이기 때문에 자, 받아주시죠. 카메라를 조금 더 빼주시겠어요? 네, 빼주시고 카메라를 자, 가운데로 보여주시죠. 괜찮습니다. 거기서 찍으셨군요. 네. 같이 다 쓰시면 됩니다. 자, 다 잘 나오셔야 돼요. 뒤에 보시고, 네, 밝게, 네, V 해주시고, 밝게. 이제 시작하겠죠? 자, 계속 들으시면 됩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자, 이로써 저희 의사 요한 공식 제작 발표의 마지막 세러머니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 오신 기자님들 그리고 방송을 기다리는 시청자분들께 자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인사를 하고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의사연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인사하고 내려가시면 됩니다. 자, 컴퓨터 드라마입니다. 바로 내일 밤 10시부터 첫 방송되는 우리 의사 교환 재밌게 봐주시죠. 잘 부탁드립니다. 인사 주십시오. 네,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1분은 마쳤고요. 이제 잠시 후 5분 뒤에 무대 위에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의자를 놓고 저희가 연주자분들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